혁신당 강경숙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증인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질의 순서를 바꿔서요. 네,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학평원이 그 본인들이 발행한 문제집을 쪽수, 번호, 내용 하나도 고치지 않고 2007년에 발간한 것을 그대로 2023년 보고로 낸 것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실증적으로 실제로 본 것입니다. 증인 언제 처음으로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까? 저 내용은 그 언론에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정무위에 극정 강사한 거 들었는데 네. 검정 합격 후에 인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럼 평가원이 그 의원실 지적과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조작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검정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검정 업무는 그 2000년도부터 그 도서 교과에 대한 검정 업무를 실시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러한 그 발행 그 공인기관으로부터 그 발행 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가름을 해왔고 네, 실질적인 네. 내용은 검증을 네. 해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장관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장관님께서 9월 24일 날 현안 질의에서 평가원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검정 공고에 안내한 대로 우리가 그 공인기관으로부터 발행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네네, 판단을 네, 했습니다. 아까 계속 했던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네. 형식적인 판단으로 문제가 네네. 없다는 말씀이시면 네. 실질적인 판단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럼 실질적인 판단은 실제로 제출하는 교과용 도서가 검정 기준에 합당한가?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네, 그 대한 부분을 것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살피는데 좋습니다. 검정 업무의 핵심이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네.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분명히 네. 책임을 지셔야 될 네, 것이고요. 네. 제가 정부 법무 공단의 로펌이나 이런 데 법적 검토를 받았는지를 여쭤볼 것이니까 그거 답변 네, 준비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래서 그 납번 증명서 한 장으로 여기 학평원은 이것으로 이제 그 자격이 된 것으로 낸 것이에요. 근데 다른 출판사 한번 보십시오. 다른 출판사는 보시면 수종에서 수십 종이 되는 그런 그 출판 그 이력 그런 것을 경력을 이렇게 많이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승걸 원장님. 네. 왜 여기만 이렇게 납번 증명서 한 장으로 그 자격을 구비했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뭐 그 점도 저희들이 그 검정 공고에 안내한 대로 그 최근 3년 이내에 최소 1종 이상의 도서를 네. 발행한 것을 네. 똑같은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좀 이상했다고 느끼셔야 맞는 것이죠. 합본 증명서 네. 한 장이고 다른 출판사 보십시오. 다 관련된 그 교과의 이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출판사만이 최소한 이런 검정 교과서에 이렇게 심사에 의뢰할 수 있는 정도의 급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납번 증명서 한 장 낸 것입니다.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학평원의 대표님 김숙이 대표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디서 누가 어디서 검정 교과서를 만들자고 했습니까? 여기 증인이기 때문에요. 증인은 그 국회 증감법 위증죄가 14조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있어요. 위증죄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검정... 누가 어디서 역사 검정 교과서를 만들자고 했습니까? 아, 제가 그걸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네. 자, 필진들은 누가 섭외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누가 언제 연락하고 계약했습니까? 언제 연락하고 계약했습니까? 필진들마다 다른데요. 주로 이제 작년 12월서부터 2월 사이, 그 재작년 그 22년 12월부터 23년 2월 정도까지에 다 필진을 섭외했습니다. 혼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게 되면은 그 혼자 다 결정하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네. 자, 필진들 원고료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어떻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원고료를 지급한 게 아니고요. 네. 인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지급을 하기로 다 계약을 다 맺고 하신 거군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판사 발행인이나 이제 대표시니까 이제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이 조작하고 부정 행위가 했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죠. 그죠? 그죠? 네, 그 부분 많이 억울합니다. 네. 그러면 검정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법적 조치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그 법률이나 절차상에 네. 위법 상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네. 근데 각서도 제출을 하셨고 그 모든 공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저자 문제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이따 네. 좀 이따 이제 제가 그 김서림 학평원 대표에게도 다시 한번 여쭙고 싶기는 한데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분명하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2023년도에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요. 이제 이거를 들추면 분명하게 나오는 게 2008년도에 수능 완벽 대비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조작이 아닙니까? 아, 조작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책을 만든 이유는 이제 그 원래 한국사 관련 참고서가 저희 회사가 이제 출판했던 것이 한 네 종이 있습니다. 그 네 종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복원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우리가 새로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됐을 때 채택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 차원에서 이제 이거 보세요. 김수기 네, 대표님. 네, 지금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를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2023년도에 출판 이력으로 낸 것인데 둘춘이 2007년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 김수기 대표님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김서림 책임 편집자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자 김서림 책임 연구자께서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은 본인이 이게 아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잠깐만 여기 카메라 좀 비춰 주십시오.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제시했는데요. 학력평가원의 발행일 2023년 7월 20일이고요. 발행인으로서는 김수기 책임 편집인이 김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니라 그러셨죠.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그 사실 아까 아니면 아닌 것이죠. 아까 여기는 긴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까 질의한 것에서 분명히 아니라 그러셨어요. 네, 아닙니다. 위증하신 거예요. 위증이 아니고요. 어떻게 위증이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편집 책임자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편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름을 막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편집 책임자라는 것은요. 본인이 해당 출판 기획도 하고 업무 분장의 총 책임자라는 뜻인데 그 전에 이런 역사 관련 도서 편집해 본 적은 있기는 합니까? 역사 관련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럼 여기 이름은 본인이 이걸 쓴 게 아닌데 도용당한 겁니까? 그러면 김숙이 하면 도용당한 거고요. 그럼 김숙이 대표님 어떻게 이걸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네. 잘 안 돼서 자꾸 여쭙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담당 직원은 10년 정도 편집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이름이 들어간 거는 이제 표지 디자인 과정에서 다른 책의 판권 샘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서 샘플이 있던 항목이 그대로 사용된 거고 이걸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우리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사기가 아니에요. 남의 일 맡아서 쓰고 총 책임자가 없는 출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 편집이나 편집 책임은 이제 판권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이 다른 책에 있던 것이 잘못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네. 표지갈이를 한 것도 지금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정말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닙니다. 이해가 본문도 같이 인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위증죄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 분명히 살피겠는데요. 자 평가 저기 원장님 평가 원장님 오승걸 원장님 잠깐요. 그러면 그 오승걸 원장님께서도 이거는 형식적인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 그러신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검정 심사 과정에서 업무 방해를 받으신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검정 업무 과정에 어떤 그 실체적인 내용의 진위 등을 그거를 판별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요. 저기 제가 보니까 교육부하고 평가원이 작년 6월에 사교육 카르텔에 관해서 네. 그 교원 24명을 고소하고 수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네. 용산 지시가 있거나 본인들이 필요하면 각종 감사나 고소나 수사 의뢰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고
여기 서약서도 분명하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절이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했는데 각종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수세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까? 저희들은 공고 안내한 대로 어떤 절차와 규정을 지켰다는 말씀을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거고요.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이번 검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낸 문제만 해도 첫 번째, 출판 실적 조작으로 검정 신착을 한 거고요. 교육부 직원이 교과서 필자로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없던 검정 심사를 한 달이나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행태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수세 의뢰를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승걸 원장님, 정부의 법무공단이나 로펌의 법적 검토를 의뢰한 적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내부적인 그 직원들과 협의하고 판단한 겁니다. 네. 법적인 어떤 공식적인 법적 기관에다가 지시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부 직원들이랑 협의하고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